과학 악공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악곰산 초등 3분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절벽이 줄무늬를 이루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이것처럼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번 2단원에서는 이런 줄무늬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면서 이런 줄무늬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빵, 치즈, 햄,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있다면 더 넣어도 좋습니다. 건포도나 젤리, 빵칼, 비닐 장갑이 필요합니다. 활동 1번, 식빵과 다른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만든 샌드위치를 가운데를 잘라서 그 단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쌓은 샌드위치 안에서 젤리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샌드위치를 잘라본 단면과 바위에서 볼 수 있었던 줄무늬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줄무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닷가의 절벽에 생긴 줄무늬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무언가가 층층이 쌓여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샌드위치를 잘라서 단면을 살펴보았을 때 줄무늬가 생긴 것처럼 암석들도 잘라서 줄무늬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지층과 화석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악곰산 3분과 학, 악곰산.